한국의 거리에선 떡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인 떡은 예로부터 집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즐겨 먹던 친숙한 음식입니다. 요즘도 명절, 결혼식, 생일 등 다양한 행사에서 떡을 찾고 있는데요. 왜 한국인들은 이토록 떡을 찾는 것일까요? 쌀농사를 주로 짓던 옛 선조들은 남은 쌀재료와 잡곡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확히 언제부터 떡을 만들어 먹었는지는 알 순 없지만 발굴된 떡시루 등을 놓고 볼 때 청동기 또는 초기 철기 시대부터 먹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한국인들에게 떡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는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인공조미료가 가미된 자극적인 음식과는 달리 쌀, 콩, 팥 등의 천연재료만으로 만들어지는 웰빙 음식인 떡은 지금까지도 건강식으로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먹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부터 떡은 크고 작은 행사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결혼과 같은 집안의 경사에 떡은 필수품이었는데요. 행사별 떡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혼례 때는 주로 이제 그 찰떡을 가지고 인절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떡을 만들어서 이바지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찹쌀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이유는 찰떡 궁합처럼 부부가 다정하게 오래 살라고 그런 의미에서 찰떡을 만들어서 보내고 백일 때에는 우리가 하얀 흰물이라고 해서 하얗게 떡을 만들죠. 그거는 이제 맵쌀가루로 물을 반죽해서 그냥 시루에 앉혀서 만드는데 그거는 순수하게 아기가 잘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백설기를 만들고 나쁜 것을 막아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달라는 의미에서 수수팥떡을 10살까지 해먹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집에서 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눠 먹는 풍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화가 되면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웰빙 열풍을 타고 직접 떡을 만들어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떡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거는 이제 단자라고 그래요. 단자라는 거는 이 안에 소가 들어간 거를 단자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삶는 떡이에요. 경단은 소가 없는 걸 경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소가 들어간 거는 단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들 생일 때 그다음에 어른들 생신상에 많이 올려요. 이렇게 소를 넣고 이렇게 해서 바람을 빼줘야 돼요. 바람이 안 빠지면 여기 삶을 때 터지거든요. 잘 터져서 꼭꼭 주물러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준 다음에 삶으면 돼요. 이제 아까 삶아서 수분이 조금 제거되면 그 다음에 고무를 묻히는 작업이에요.
자, 이제는 여러분도 집에서 맛있는 떡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떡을 찾고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우리 전통 음식인 떡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Yeah, it's very interesting and also it's very traditional, so I'm happy to know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Yeah. 우리 떡 한가가 크고 푸짐한 것보다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거, 고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더 기능적인 식품이 들어가야 되고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예, 또 좀 두고 먹어도 붙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이 좀 더 보완된다면 정말 훌륭한 네, 떡 한가가 되고 떡을 해가면서 내가 먹는 떡이 아니라 나눔을 항상 이렇게 뭔가 가족을 생각하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을 나눠 먹고 뭐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을 나눠 먹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떡은 사랑이고 나눔이고 우리 민족성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떡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웰빙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우수한 떡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 우수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 속에 꽃피우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